안녕하세요.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연출을 맡은 박수라고 합니다. 복수가 돌아왔다에서 복수 역할을 맡은 유승우입니다. 복수가 돌아왔다는 이제 과거에 학교에 있었던 어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쌤, 저 진짜 아니에요. 제가 안 밀었어요. 저 아니에요! 남들 대신 인생을 살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과거의 그런 아픈 것들을 다시 풀어나가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가진 드라마입니다.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아니, 이미 내 인생 망쳤잖아. 이 인생마저 니들 마음대로 하겠다. 복수가 돌아왔다에서 손수정 역할 맡은 조보아입니다. 세호가 애원했잖아, 상대방이. 모든 사람이 오해해도 넌 날 믿었어야지! 내가 널 어떻게 믿어! 오세호 역할을 맡은 곽동현이라고 합니다. 대신맨으로 학교 오라고. 간단하잖아. 학생 대신한다고 생각해.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만. 돈은 얼마든지 줄게. 잘하는 놈은 가르치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, 못하는 놈은 잘하는 놈한테 더 쏟고. 일거양득이야. 난 우리 사랑 포기 못해. 난 너랑 못 헤어져. 제발 세상 앞에 당당히 자잖아. 아, 저기,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, 이 결혼 깨달라고 의뢰하신 이유가?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. 강복수 씨! 아니지, 강복수! 빨리 안 와? 장미반이나 백합반 가서 그냥 편안하게 다녀. 애들이 다 알아. 엄청 놀려. 저도 매일 이거